재미있는 성경 퀴즈.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담의 셋째 아들의 이름은? 1번 하나, 2번 둘, 3번 셋, 4번 넷. 정답 3번 셋. 정답 확인.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. 창세기 4장 25절 말씀. 구독과 좋아요, 공유 부탁드립니다.